이의철 목사와 안명훈 목사가 뉴저지 교회협의회 신임 정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만우 목사와 김홍성 목사가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뉴욕교협 부회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 전 목사는 자격 미달로 제외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사 4명이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 방송 C채널을 통해 한국의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열방교회가 지진으로 상처받은 IT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은혜제일교회 이의철 목사가 뉴저지 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목사는 화합과 소통을 최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쿠라연합 감리교회 안명훈 목사는 목사 부회장에 윤성래 장로는 평신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지난 21일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의철 목사가 관례에 따라 회장 후보로 추천돼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2012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 목사는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소통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회기에 잘한 점들을 많이 더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면서 우리 교회협의회가 크게 발전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하고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다 함께 합심하는 그러한 교협, 서로 소통하는 교협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역에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꼴라 연합 감리교회 안명훈 목사는 이날 유재도 목사의 추천을 받아 부회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26명의 회원들은 안 목사의 부회장 당선을 축하하며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 목사는 지난 2012년 연합 감리교회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한인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 윤성래 장로가 뽑혔습니다. 신구 임원들은 이날 선거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병준 전 회장은 지난 회기 동안 호산나 복음화 대회 등을 통해 뉴저지 교회 연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교협은 이날 8개 교회와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 $4,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이들의 찬양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새 임원진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화합하는 교협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부회장 후보는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만우 목사와 김홍성 목사가 부회장 후보로 서류 심사를 통과했지만 김 전 목사는 자격 미달로 제외됐습니다. 부회장 이종명 목사도 최종 서류 심사를 거쳐 회장 단독 입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1일 뉴욕 교협 정부회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서류 심사가 시작된 교협 사무실. 선거관리위원장 이병홍 목사를 비롯해 증경회장 안창의 목사와 교협 임원진으로 구성된 선관위원들은 후보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대 관심사인 부회장 후보자 3명의 서류를 확인하며 착오가 없도록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날 뉴욕 순복음교회 이만우 목사와 뉴욕 늘기쁜교회 김홍성 목사는 서류 심사를 마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부회장 후보로 나섰던 뉴욕 대한교회 김 전 목사는 교협의 임원이나 실행위원을 거치지 않아 후보 자격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뉴욕 강성장로교회 이종명 부회장이 서류 심사를 마치고 단독 입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이 목사는 목사 안수 생년월일이 서류상 일치하지 않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며 후보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이사장이 맡는 관례에 따라 이상우 안수집사가 후보로 확정됐으며 감사 후보는 등록자가 없어 등록 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회장은 앞으로 후보자 공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선거로 인해 교협이 서로 나눠지고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사 4명이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 방송 C채널을 통해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방송 설교를 해왔던 점을 비교하면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의 경계를 넘어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협력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은 뉴저지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를 포함해 하나임교회 이학권 목사, 퀸즈 한인교회 이규선 목사 등 3명의 방송 설교를 추가 개편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역에 설교 방송 전파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규선 목사의 설교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방송됩니다. 양춘길 목사의 설교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이학권 목사의 설교는 매주 토요일 각각 한국에 전파를 탑니다. 뉴욕 우리 교회 조원태 목사는 지난 22일 한국의 C채널 방송 설교 프로그램 비전 메시지를 통해 한국으로 방송 설교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조 목사의 방송 설교는 매주 화요일 한국 저녁에 방송됩니다. 이번 방송 설교 프로그램은 단비 기독교 TV가 한국의 C채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복음 방송으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비 TV는 지난 5월 1일부터 젊은 크리스천 방송 C채널의 컨텐츠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뉴욕 뉴저지 목사들이 이민 목회 경험을 토대로 색다르고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도 영상 선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 도구라는 사명을 갖고 방송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문 음악인들이 지진으로 상처받은 IT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IT로 달려갔던 열방교회가 오는 10월 26일 제15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음악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 IT를 돕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IT 지원을 위한 선교 음악회가 열린 열방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음악인들이 지진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음악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열방교회 성가대와 크리스천 밴드의 화려한 무대로 시작한 음악회는 기타리스트 박윤관의 연주와 플루트 연주가 김학영의 경쾌한 리듬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은 이름 그대로 남성미 넘치는 음색으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출연진은 관객들과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IT에서 활동하는 김용재 선교사는 이날 음악회에 참석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IT에는 15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와 학교를 마련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선교를 다녀온 초등학생 서예찬 군은 어린이 선교 활동을 소개하며 빈병 모으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열방교회는 IT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만 9천여 개의 빈병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교파, 교회, 교단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명령인 선교회에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열방교회는 오는 10월 26일 제15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교회와 교파를 떠나 IT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